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로 여러분을 모실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인종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경험한 것 중 가장 특별한 사례를 여러분과 쉐어할까 합니다. 주제는 약입니다. 얼마 전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청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비자금 비리, 학교 비리, 불법 거래, 그리고 약 문제 등을 폭로하면서 자신도 같은 공범인이 잡아가라 이러면서 약을 복용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비슷한 케이스,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하늘나라로 간 제 제자를 생각하며 이 방송을 냅니다. 우선 전우원 씨가 회복되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가 가장 위험한 행동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앵커리지하며 응원하는 이유는 그의 솔직함과 용감성, 그리고 자신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였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는 뭐 약을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미국처럼 이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약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온갖 인종들을 다 가르치면서 약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접하며, 또 남편이 미국 개인병원 가정과 의사라서 약 문제로 오는 환자들을 가끔 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웃긴 경험과 마음 아픈 경험 둘 중에 어느 것부터 해드릴까요? 웃긴 이야기부터요? 오케이. 어느 날 남편 병원에 가니 티네이저 두 노랑머리 보이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쌍둥이인가 했습니다. A 노랑머리 학생이 약을 하는 게 의심이 된 학교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소변 검사를 하라고 이 병원에 보낸 것입니다. 같은 노랑머리 B는 약과 상관없는 친구였어요. 개인 병원들은 이 소변 검사를 클리니컬 라보라토리에 이렇게 보낸 후 한 뭐 2-3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요. 대학병원 이머전시 같은 경우는 같은 날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약을 해도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의사들은 약물 검사를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A 노랑머리는 닥터 프렌치에게 진찰을 받은 후 컨테이너를 들고 화장실로 갔고, B 노랑머리는 화장실에 서서 폰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프렌치가 나오더니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 노랑머리를 끌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A 노랑머리가 소변 컨테이너를 들고 화장실을 가는 걸 봤는데 친구 B가 화장실 안에서 잡혀 나오는 겁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A 노랑머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척 문을 열 때 재빠르게 서로 컨테이너와 폰을 바꿔치기 하면서 자리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A 노랑머리는 밖에서 B처럼 서가지고 폰을 치는 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운전을 들어보셨어도 대리소변은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 티네이저들의 신종 속임수예요. 둘을 잡아다 의자에 앉혀놓았는데 서로 커피 노랑머리로 염색을 해준 건지 각자 염색을 한 것인지 목덜미 셔츠까지요 염색약이 막 묻어있었어요.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이 약을 합니다. 우린 영감택이 의사를 간쪽같이 속일 수 있어. 연습을 좀 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닥터 프렌치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더 웃깁니다. 신발. 둘이 하도 비슷하게 하고 와서 신발을 유심히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에 있어야 할 신발이 밖에 나와서 폰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전우원 청년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제 학생이 비슷한 케이스로 갔기 때문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간 제 학생은 정말 착하고 또 강직한 성격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12살부터 19살까지 제가 그 학생을 가르쳤고, 대학을 가서도 학교는 빠진 한 있어도 피아노 레슨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음악을 진짜로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마지막 레슨 날이죠. 부탁이 있다며 레슨 시간에 그 중요한 상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원 청년처럼 가정사를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부모라서 너무나 당황했고, 듣는 동안 이 학생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렇게 감지하면서요, 다음에 오는 두 학생의 그 레슨을 바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학생의 고백과 폭로를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주는 일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약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늘 밝게 보여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그런 학생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학생은 오지 않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슬픈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쇼크였고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짐을 지고도 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 그 아이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자신이 그 엄청난 고백과 폭로를 들을 자격이, 인격이 되는가? 약을 하고 좀 격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결코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약을 하는 제 학생들 그 케이스를 보면요, 거의 우울증이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표현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모두 이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더티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부모가 최고라고 믿었던 아이들의 그 믿음과 리스펙트가 깨지고 인간에 대한 배반감, 증오감이 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에 스스로를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을 컨패스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것이죠.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환희를 주는 그 위험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인들은 약을 한 자녀나 가족의 그 일원을 어떻게 도울까요? Addict,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박, 약, 술, 성, 도벽, 쇼핑, eating disorder. 미국에서는 이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는 곳은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Mental Hospital, Rehabilitation Center, 그리고 Halfway House.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은요, 정신병자가 아니며 큰 범죄와 연관이 되지 않는 이상 Mental Hospital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데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기록이 남게 돼가지고 후에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주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년의 기록을 보니 또라이였네. 이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어빌리테이션 시설은 거의 병원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독자들은 이곳에 어떻게 보내주냐고요? 보통 판사의 판결문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또 성인인 경우에는요, 자진해서 들어가던가 가족의 그 동의하에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가면요 무조건 30일을 채워야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 운전자들도요 이 판사의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이곳에 보내집니다. 비용은 비싼 편이며 인슈런스 커버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럼 30일 동안에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30일간 술도 약도 안 하니 약성분, 술성분이요 쉬 하면서 매일 빠져나가 30일 동안이요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살아 했는데 참고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서로 이렇게 그룹 미팅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고 또 반성과 후회를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으쌰 으쌰 튼튼해지며 나올 때는 끼리끼리 파리를 한답니다. 자, 그럼 다 끝났다고요? 바퀴벌레 죽일 때 확인하지 않습니까? 칙칙칙. 다시 유혹에 빠져 중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박멸. 이것이 하프웨이 하우스입니다. 집에 가는 길이 아직 반 남았다. 이런 뜻이죠.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가면 정말 확실합니다.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며 인슈런스가 커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좀 헤비하면 6개월 밀리터리 호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으며 음식도 호텔 수준, 수영장, 짐, 레크레이션, 뭐 영화관 없는 곳이 없지만요. 역시 아주 스트릭합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바쁜 스케줄과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며 이곳에 있는 동안요, 자신이 원하는 취미도 살리고 스킬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적성에 맞는 직장도 얻어줍니다. 이곳을 다녀온 학생들이나 아빠들은 정말 오동통,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해져 있고요. 다시 게 중독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물갈이만 해도 배탈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요즘 청소년들은요, 정신력이 아주 약하며 또 유혹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한 번의 예스가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영혼까지 파는 게 약입니다. 끝으로 전우원 청년이 깨어나 약을 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고백과 폭로는 단지 비리 폭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에게 약의 위험성을 리얼라이즈 시키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